하선 의원으로서 또 네 번 낙선을 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사선돼서 의장까지 했으니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저는 의원이 무슨 큰 뭐 정치가가 아니라 나는 봉사자다.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번 낙선하면서도 계속 주민을 위해서, 지역을 위해서 각 직능단체, 봉사단체 가입을 해갖고 봉사를 쭉 해왔어요. 내 한평생 다 거기다 지내왔어요. 93년도부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번 가지고 사선을 하게 됐죠. 주민들이 참 인정을 해주셨다. 이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선거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잘라도 주민들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선까지 그것도 나번을 가지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해줬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은혜를 받은 거고 제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안 아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아쉬움은 있지만 또 나만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. 또 후임자를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제 5개국 의장들끼리 어저께 만났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쉬워갖고 다시 재유임하려고 아직까지 안 내려놓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. 더군다나 되는데 저는 깨끗하게 저는 미리 방 뺐어요. 수수한 거 그냥 간다. 그래서 미래 높이 또 새로 부임하는 후반 의장들한테 기분 좋게 물려주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자연민 의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